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을 영문 글로벌로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시간 글로벌 한 리포트입니다. 제가 지난 설 연휴에 TV에서 연휴 특선 영화로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해서 봤었는데요. 진짜 그 콘서트장에서 느낄 수 있는 뜨거운 열기가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 같아서 또 그랬던 시절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19 이후로 언택트화가 빠르게 또 진행이 되면서 언택트 콘서트, 온라인 콘서트로도 정말 많은 가수들이 활약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콘서트, 라이브 공연장, 그리고 영화관 관련된 미국 기업 두 곳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라이브 네이션입니다. 자, 미국의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마돈나나 레이디 가가, 뭐 BTS, 블랙핑크 등 유명한 가수들의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이 회사는 기존의 라이브 네이션이랑 콘서트 프로모션 회사이자 티켓 회사인 티켓마스터가 합병을 하면서 2010년부터 사명을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로 변경했습니다. 자, 먼저 영웅문 글로벌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 텐데요. 지금 제가 영웅문 글로벌 화면을 열어놨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검색창에다가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티커를 검색하면 되는데, 미국 주식은 티커를 기억하면 영웅문 글로벌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 이 발음이 유사해요. 라이브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LYV 이렇게 검색하면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가 뜹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 소비재 미디어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약 184억 US달러로 한화로는 약 20조 원 이상입니다. 기업 분석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기를 누르시면 기업에 대해서 또 개요부터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기업 분석에 기본 정보를 보시면 홈페이지가 항상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자, 여기 홈페이지 보니까 정말 우리 그 공연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이 라이브 네이션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 보시면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팅, 그리고 스폰서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또 사업 모델들을 한 번씩 볼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콘서트에서는 보면 매년 98밀리언의 팬들이 있고, 매년 4만 건의 콘서트를 진행하고 100건의 페스티벌을 연다, 그리고 40개국에서 뭐 이뤄지고 있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티켓팅은 또 어떤 규모인지, 그리고 스폰서십은 어떻게 지금 되는지 자세한 수치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영웅문 글로벌에서 해외 주식 현재가 들어가서 또 기업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좀 북적될 수밖에 없는 콘서트, 공연장 이런 곳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콘서트가 많이 취소가 되면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어떻게 됐을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웅문 글로벌에서는요,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어요. 바로 2623으로 가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해볼게요. 자, 영웅문 글로벌에 돌아와서 여기 검색창에다가 2623이라고 검색해 봅니다. 자, 이렇게 치시면 지금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뭐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숫자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연간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 분기별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분기별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2020년 3월, 6월,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인데 이때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 매출 총이익이 120%, 그러니까 감소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지금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고, 역시 3분기에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좀 저조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재무 차트 부분을 또 누르시면 이 지금 숫자로 나와 있는 거를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흐름에 맞춰서 주가는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것도 한 화면에서 비교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브 네이션에 대해서 2623으로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같은 것들을 주가랑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증권가 리포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제가 앞서서 언택트 콘서트나 온라인 콘서트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빠르게 다음 지금 먹거리를 찾아 나섰거든요. 그래서 가상 콘서트 플랫폼인 라이브 프롬 홈을 통해서, 그러니까 집에서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1,800만 개의 공연을 송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온라인이나 디지털 통해서 매출을 좀 더 다각화시킨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속도를 감안한다면 올해나 2022년에 콘서트가 다시 또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K-POP 콘서트도 재개가 된다면 아무래도 라이브 네이션 같은 이런 기업에게도 다시 좀 일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좀 매출을 오프라인에서도 이끌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2020년에는 5월 달에, 그러니까 코로나19 피해주들을 좀 많이 사들였던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가 이 기업에도 약 5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3대 주주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코로나19 타격 이후에 이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됐을지 영웅문 글로벌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종합차트는 060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다가 060을 검색해 볼게요. 060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차트를 열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3월 18일에 21 US 달러로 최저점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제가 말했죠, 이 타격을 입었지만 온라인이라던가 디지털화를 통해서 빠르게 지금 극복을 했고요. 현재는 전고점 부근에서도 움직이다가 현재 시간으로 2월 16일 기준으로 86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라이브 네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기업도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제가 로고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 로고를 보시면 사실 모든 얘기가 끝난다라고 저희 PD님이나 감독님들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로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돌비 연구소입니다. 역시 자세하게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영웅문 글로벌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영웅문 글로벌에서 아까 해외 주식 현재 가창은 어디서 볼 수 있다고 했죠? 2010 화면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돌비도 돌비 약자랑 좀 비슷합니다. DLB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DLB 이렇게 검색하시면 돌비가 뜨고요. IT나 컴퓨터 및 전자장비로 분류가 되어 있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약 62억 US 달러로 한화로 치면 6조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 물리학 박사인 레이 돌비 박사가 설립을 했는데요. 음향계의 신기원을 이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채팅으로도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로고를 비디오 기기나 워크맨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나 카세트 등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영화 상영 이후에는 항상 이렇게 돌비 로고가 나오는데요. 돌비 기술 자체가 음향 기술에, 그러니까 영화 음향에도 도입이 되어 있어서 입체적인 음향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가 있는 곳에, 할리우드가 있는 LA에 돌비 극장이 있다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돌비의 음향 기술은 돌비 스테레오나 돌비 서라운드, 이렇게 극장용이랑 가정용 버전이 각각 있는데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돌비 시네마가 있고 돌비 애트모스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생생하고 입체적인 음향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보면 더 재밌는 이유가 바로 이런 돌비의 기술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핫했던 영화 있잖아요. 저도 이번 연휴 때 봤는데 승리호가 굉장히 그래픽이 멋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승리호 역시나 넷플릭스에서는 돌비 기술, 그러니까 돌비 비전이나 돌비 애트모스 기술을 적용을 할 수 있어서 만약에 집에 사운드바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더욱더 흥미롭고 재밌게 즐길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가시면 상영이 다 되고 나서 거기에다가 돌비 로고가 나오는지 한번 또 확인해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돌비의 기술은 영화관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PC 그리고 태블릿 같은 곳에도 여러 제품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영상이나 게임을 좀 더 생생하게 즐길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 돌비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돌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뮤직, 무비스 앤 TV, 그리고 게이밍, 그러니까 음악도 음악 기술에도 적용이 되고 영화나 TV 그리고 게임까지 돌비의 이 생생함을 그대로 지금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비 제품은 큰 극장이나 영화관에서 주로 좀 사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OTT 기술이 또 발달하다 보니까, 활성화되다 보니까 집콕족들이 늘어나면서 이 돌비 제품 역시 인기 홈시어터 제품으로 꼽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19 수혜주로도 돌비가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비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치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가 견고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영웅문 글로벌을 통해서 한번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구조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돌비도 아까랑 똑같습니다.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2623 재무제표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2623 검색해 볼게요. 2623을 검색하시면 역시나 연간으로 나옵니다. 자, 볼까요? 분기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분기별로 보면 지금 돌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늘어났어요. 오히려 늘어났죠. 지금 3분기, 4분기에 오히려 늘어난 걸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 1분기에 매출액이 33% 넘게 상승하면서 3억 8,987만 달러, 영업이익은 239%가 늘어나면서 1억 6,474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비 같은 경우에는 홈시어터 제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수혜주라는 거를 이렇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차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돌비도 역시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화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주가와 영업이익, 순이익을 한눈에 또 볼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돌비는 배당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돌비의 배당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배당을 볼 수 있는 화면 번호 잘 기억해 주세요. 2653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2653 이렇게 검색하시면 종목별 배당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돌비의 배당은 US 달러 기준으로요. 분기별로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공시 최근에 난 거 보니까 1월 28일에 났었고 배당금까지 지금 어떻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배당 수익률이나 배당 성향도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다는 점 2653 화면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돌비의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0601 종합차트에 들어가시면 돌비의 주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돌비도 보니까 3월에는 44달러 정도에서 좀 저점을 기록을 했어요. 하지만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최근까지 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 7일에는 97US달러로 최고점을 또 기록을 했고요. 현재 시간으로 2월 16일에도 94US달러에서 이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돌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에 유의사항 화면이 나옵니다. 유의사항은 좀 길지만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콘서트나 라이브 공연장 하면 생각나는 라이브 네이션, 그리고 이런 공연장이라든가 아니면 영화관의 생생함을 그대로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돌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영웅은 글로벌과 친해지는 시간 되셨길 바라겠고요. 역시나 유튜브에다가 댓글이나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